지금은 런투유 김동혁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을 만나봅니다.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듣고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십시오. 출발하죠. 야야야! 아, 친구야 친구야! 아, 큰일 났어! 너 지금 코에서 피나! 피나! 어떡해! 빨간 피다! 무슨 피? 무슨 말이야? 아니 너 코에서 지금 피가 난다고! 잠깐만, 휴지 어딨지? 휴지? 아, 휴지! 휴지 여깄다 여깄다! 휴지로 코 막고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뒤로 젖혀야 돼! 젖혀야 돼 친구야! 코피 나네? 아 정말 이 친구 왜 이래? 아, 고개를 뒤로 젖혀야 된다고! 그래야지 코피가 멈춘댔어! 아니야, 괜찮아. 나 코피 맨날 나서 진짜 괜찮아. 가만히 이렇게 코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돼. 아 진짜 왜 그래? 고개를 뒤로 안 젖히니까 지금 코피가 더 많이 나오잖아. 아 휴지 없나? 아 더 없나? 아 여기 휴지 다 없어요. 아 저 거기서 지켜보고 있는 구피니 씨 휴지 좀 갖고 와봐요 진짜. 휴지. 코피가 날 때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된다. 진실일까요? 거짓일까요? 정답은 진실입니다. 두둥. 코피가 나면 무조건 목을 젖히는 사람이 많은데요. 코피가 날 때 머리를 뒤로 젖히면 피가 목으로 넘어가 위장이나 폐로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. 코피가 날 경우에는 솜등을 코 깊숙이 넣고 코 가운데 칸막이 뼈를 향해 5분 정도 눌러 지혈하는 것이 좋습니다. 차가운 물이나 얼음 등으로 찜질을 하면 지혈과 진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경인방송 90.7MHz에서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지금은 런투유 김동혁입니다의 목요일 코너입니다.